압축액과 과일 전기의 특성, 요약 및 상태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의 5절에서 과일 전기, 2의 6절에서 압축액의 상태랑 특성들을 몇 가지 경우에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어서 요약하여서 습전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상태량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TV 선도와 그림 2와 같은 PV 선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먼저 TV 선도에서 정압선, 압력일적, 예를 들면 일기압에서 가열한다고 치면 A, B, C, D의 과정을 거쳐가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일반적으로 최적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PV 선도에서는 반대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만약에 압력이 늘어난다면 왼쪽이 압력이 늘어지면 비최적은 줄어들고요. 압력은 오른쪽으로 압력이 줄어듭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최적은 늘어나죠. 따라서 곡선은 이런 식으로 반 P와 V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V 선도에서는 정압선이 이렇게 되고 PV 선도에서는 등운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은 이해하기를 쉬울 겁니다. 먼저 TV 선도에서 정압 상태에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우는 압력이 얼마고 뭐 내부 에너지가 주어졌든지 압력 위주로 온도 같이 줄 수도 있지만 압력 외에 비체적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은 TV 선도 정압 상태에서 비교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A, B, C, D 상태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전부 다 상태량이 전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Y를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죠. 압축액인지, 그때. 그 다음에 YF를 포화액의 상태량, B 상태가 되겠죠. YG를 포화전기의 상태량, C 상태의 상태량이라고 올 Y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비체적이든지 온도든지 압력이든지 뭐 내부 등등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Y라고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TV 선도에서 보면은 TV 선도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A, B, C, D의 방향으로 갈수록 전체 영역에서 압력을 제외한 모든 상태량은 증가합니다. 모든 상태량은 A, B, C, D 증가합니다. 압력은 여기서 일정한 압력은 지금 일정하니까 단요 포화 상태에서는 온도도 일정하듯 포화 상태에서는 좀 예외죠. 여기서는 T도 일정하고 압력도 당연히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포화 상태에서만 온도가 포화 온도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상태량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압축의 구간 A축에 있을 때는 이 B 포화 상태보다도 상태량이 다 작습니다.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그다음에 습전기 구간에서는 역시 B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Y는 증가합니다. YF와 YG와 같거나 요 사이에 있겠죠. 단 온도는 포화 온도로 일정하겠죠. 과열 전기 구간은 모든 상태량이 또이 전기, 포화 전기 상태보다 이때의 어떤 상태량, V도 이거보다 크고, 그림에서 보이죠? 그다음에 온도도 크고, 어떤 상태량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TV 선도는 쉽습니다. 전부 이렇게 갈수록 증가합니다. 단, 이 상태에서만 온도가 일정하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V 선도에서는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이때는 역시 똑같은 Y와 YF, YG. 이때 YF는 이때 상태고 B, C 때 YG 상태. 또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V 선도에서는 등운선이 되겠죠. 등운선 이런 과 A, B, C, D 과정을 따라갈 때 이때는 앞의 경우 TV 선도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나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B, C, D 구간에서 살펴보면은 온도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등온 과정이었으니까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와 압력은 내려가는 방향, 압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여기서는 하락하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태량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비체적은 증가하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비체적뿐 아니라 따라서 UHS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압력은 일정하고 압력은 눈에 보이죠. 압력과 온도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B 방향, ASB 압축액 방향이죠. 압축액에서는 AB 방향으로 갈수록 눈에 보이죠? P는 역시 줄어들고, P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습니다. B 늘어나죠. 이쪽으로 갈수록. BUS는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H가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요것만 좀 특별합니다. 즉, AB 방향에서는 압축 상태는 비체적, 비내부 에너지, 비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당연히 감소하고요. 비엔탈피도 감소. 유일하게 요게 예외적으로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U는 앞에도 H는 앞에도 설명 U 플러스 PV입니다. 이 U라는 것은 크게 물론 조금 아까 전에 U가 증가 이쪽으로 올수록 증가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압력 감소가 너무 큽니다. 압력 감소 커서 이 부분이 더 오른쪽으로 올수록 압력이 확 떨어지니까 H는 많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축액 AB 구간에서 살펴보면은 이쪽에 AS의 비체적을 우리가 V는 이 B에서 VF보다 작겠죠. U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S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압력은 떨어졌으니까 P가 더클 것이고 H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반 유일하게 반대. 압력은 쉽다 그랬죠.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전 구간에서 BC 구간에서 Y는 YF와 YG 사이에 있겠죠. 뭐 UH, V, S 뭐 전부 다 포함되겠죠. 과열 전기 구간에서는 D 상태가 Y가 있다면 요 YG와 비교한다면 항상 전부 다 크겠죠. Y는 YG보다. 단 압력은 떨어지니까 일로 갈수록 떨어지니까 PG 또는 Saturation 상태, 등온 상태에서 보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역학 해석할 때는 PV 선도든 TV 선도든 T와 V가 주어지면 이 상태가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 PV 상태도 PV가 주어지면 상태가 정해집니다. 또는 P와 V가 아니라도 P와 U라든지 P와 다른 상태량 두 개를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은 두 개의 상태량을 주면은 일반적으로 그 상태가 정해집니다. 순수 물질의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당연히 포화전기표, 과열전기표 또는 압축액표를 사용해서 그 상태를 알수 있고 그 상태가 정해지면 나머지 비체적, 비내부 에너지 이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 압력이 안 주어지더라도 표는 온도와 압력과 온도 뭐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다른 두 상태량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죠. P와 U가 주어져도 그 상태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H와 U 뭐 이렇게 주어져도 정해지지만 이렇게 주어지면 그 상태를 찾기 어렵고 우리가 열역학 해석할 때 P나 T 온도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주어지고 나머지가 주어지는 경우가 99.99%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온도나 압력 중에 하나가 주어지고 다른 상태량이 주어질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두 개의 세기 상태량, 강성적 상태량이 주어지면 그 상태가 정해집니다. 나머지 상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만 근데 요거 다음에 설명하는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독립적인 강성적 상태량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이 독립적인 강성적인 상태량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뒤에 따로 또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포화 상태에서는 당연히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주면은 이거는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포화 상태에서는 압력일 때 포화 온도가 정해지고 또는 온도를 주면 포화 압력이 정해지고 이거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압력 또는 온도 중 하나가 주어지고 나머지 상태력, 비체적, 비엔트로피가 주어지든지 또는 근도가 주어지면 됩니다. 포화 상태에서는 그 상태가 결정됩니다. 포화 상태, 다시 말하지만 압력 온도가 주어지는 경우는 포화 상태에서는 그 상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도와 엔탈피가 주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개의 뭐 T, U, P, 뭐 V, 뭐 두 개, 어쨌든 P, H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태량이 주어지면 우리가 전기표에서 그 상태에서 온도 나머지 상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것은 온도와 엔탈피가 TH가 주어진 경우에는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포화액 부근의 압축액이 주어지는 경우, 습전기 상태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독립적인 상태랑 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했는데 독립적인 상태량이 주어져도 상태가 결정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강성적 상태. 예를 들면 온도가 얼마고 체적이 얼마다. 이러면은 그 상태가 결정이 안 됩니다. 체적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비체적이 주어져야 되겠죠. 두 개의 상태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kg 있는 거랑 2kg 있는 거, 3kg 있는 거에 따라서 동일한 비체적, 동일한 상태더라도 체적은 완전히 달라지죠. 즉, 또는 내부 에너지, 엔탈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량이 두개 주어진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독립적인 강성적 상태량이 주어져야 됩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건 아까 얘기했죠. 포화 상태에서는 P와 T가 동시에 강성적 상태량이더라도 안 정해지죠. 포화 상태에서는. 네, 포화 상태에서는 압력과 온도, 여기서는 압력과 온도가 서로 독립이 아니죠. 만약에 압력 얼마, 1기압 100도씨 했을 때는 BC 상태 어디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과 온도가 주어지면 BC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른 상태량이 주어지거나 V가 얼마다, 위체적이 얼마다. 또는 U가 얼마다, H가 얼마다 주어지는지 또는 여기서는 특별하게 근도가 주어져도 그 상태는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별 아무런 생각 없이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에서 A로 갈때이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H가 어떻게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나요? 이쪽으로 갈수록 다른 것들은 다 줄어들지만 이 H는 이쪽으로 갈수록 다른 거는 다 U라든지 V도 증가하죠. U, V, S라든지 이런 거는 다 증가하는데 이 H만 감소합니다. 요렇게 될 때. 그런데 자, X에서 A로 갈때 H가 감소하겠죠. 그런데 A에서 이쪽으로 가열되면 포화액 상태에서 점점 포화 전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H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H가 감소하다가 H가 증가하는 이런 상태니까 동일한 상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온도가 100도씨, H가 얼만데 이 부근에 해당되는 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 X 상태나 이 Y 상태에서의 H가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서는 그 상태가 결정이 안 되겠죠. 왜? 압축액 상태인지 포화액 습전기 상태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우리 예제에 의해서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의 결정에서 예제 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여러 경우 각각의 상태가 정해지는가 설명해라.
주어진 조건으로 다른 상태의 양대를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압력 140kg, 최적 0.1은 상태. 압력과 부피가 주어진 상태래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상태가 정해졌나? 정할 수 있나? 압력이 150, 온도가 이래 됐을 때. 102도씨인 물의 근도가 0.4. 온도가 200도씨, 비내부 에너지가 이런 상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압력 140kPa, 최적 0.0. 압력이 주어지고, P가 140kPa, 부피가 0.02 메타 삼성. 안 주어지죠? 이거 뭡니까? 강성적이 아니죠? 비체적이 주어져야 됩니다. 왜? 비체적이 주어져야 그 상태가 정해지지. 이건 지금 질량이 안 주어졌죠? 질량이면 1kg 상태인지 2kg 상태인지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질량에 따라서 비체적이 달라지므로, 예를 들어, 이게 비체적이, 질량이 1이라면 비체적이 V가 0.02가 되고, 질량이 2kg 있다면 0.01이 비체, 이 상태가 다 달라지죠. 상태가 즉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압력이 150kPa, 온도가 121.37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화 상태를 찾아보면 150kPa 하면은 포화 온도가 찾아 이걸 이런 상태가 주어졌는데 과외 포화 전기표를 찾아보니까 그 옆에 포화 온도가 121.37도더라. 그 말은 비시 상태 어디에든지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포화 상태에서는 P와 T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다른 건도라든지 다른 뭐가 주어져야 P를 주어지고 다른 거 또는 T가 주어지고 PT 이거는 두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상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02도씨 물의 건도가 0.4. 102도씨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2도씨 상태에서 건도가 0.4 하면은 비체적도 구할 수 있고 이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비체적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2의 4의 비절 예제 3에서 다른 상태량을 이미 구했으니까 2의 4의 비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포화 상태에서는 건도가 주어져도 상태를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온도가 200도씨고 T가 200도씨로 주어져 있고 U가 2655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포화전기표를 봐야 됩니다. 포화전기표를 보면 T가 200도씨일 때 포화전기표 읽으면 2595. 포화전기의 비내부 에너지가 2595.29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더 크죠. 2655가 더 크니까 이 상태는 아, 과열 상태구나라고 일단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과열 상태에서 200도씨를 봅니다. 200도씨의 과열 상태에서 U가 2555니까 U가 2658과 2655요 사이에 있겠네요. 보관법 100kPa과 200kPa 보관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보관법으로 구해 보면은 압력은 170kPa입니다. 그리고 또 비체적도 보관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랑 비체적을 구하면 요 사이에 또 오겠죠. 구해 보니까 1.4079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예제 2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200도씨이고 비엔탈피 T가 200도씨이고 비엔탈피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 물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겠는가? 두 번째, 만약 압축 상태라면 어떻게 되고 포화 상태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 이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엔탈피가 855.97이니까 한번 200도씨의 포화 상태에서 여기 있네요. 포화 상태에서 852 Hg가 이거니까 852.43보다 크죠? 852.43보다 크니까. 따라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아, 포화액과 포화전기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 즉, H가 HF보다 지금 큰 상태죠. 855.97이 853.43보다 커서 이 상태는, 아,
습증기 상태다. 그래서 근도를 요 사이에 있으니까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압축액도 이렇게 됩니다. 압축액 상태, 200도씨 압축액 상태에서도 H가 HFO보다 큽니다. 200도씨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온도 200도씨가 이고 비엔탈 H가 855.97일 때 압축액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200도씨, 200도씨 여기 있네요. 250도씨 때쭉 살펴보니까 855.97이 여기 있네. 여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숫자를 855가 아니라 854 정도 있으면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855.97, 200도씨 10메가파스칼의 압축액도 855.97입니다. 즉, 보화 상태와 압축액이 동일한 TH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 여기 뭐 설명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동원인 상태에서 H가 HF라고 해서, H가 요거보다 크다고 해서 꼭 포화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에 있다고 해서. H가,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자, 지금 H가 HF일 때 압축 상태라고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H가 HF보다 압축 크니까 압축액 상태에서도 될 수가 있다. 이거 일부 책에서는 잘못 유명한 책입니다. 잘못 설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즉, 압축액표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0도씨 이거 보면 압축액 아까 씁니다 했죠. 요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 비체적은 이 상태니까 비체적은 이런 주어집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는 상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X 상태와 Y 상태가 단순히 T와 H만 주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 압축 상태, 요런, 압축 상태 200 이러면은 구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압축 상태에서 찾으면 되겠죠. 압축 상태, 다행히 쉽게 10메가파스칼이죠. 그때 압력은 10메가파스칼이고, 그때 비체적은 0.001148이고, 내부에너지는 이렇게 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10메가파스칼에서 이렇게 내가 했지만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150, 854 이런 상태로 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만약에 포화 상태에서 구하면 되겠죠. 포화 상태는 주어진 200도씨 포화전기표를 이용해서 근도를 먼저 구하는 게 쉽겠죠. 우리 가정 H는 HF. 플러스 HXHFG 하면은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하면 0.001824 그리고 이걸로부터 비체적도 구하면은 0.00138 이렇게 요거는 요 그림에서 요 상태에 해당되겠고 아까 전에 압축이 요런 상태가 되는데 비체적이 값이 다르죠. 다르고 그런데 H는 HXH와 HY는 같죠. 유일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상태 X와 상태 Y는 압축액과 습진기 상태이지만 X와 X는 온도와 비엔탈피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화액을 기준으로 압축 상태 또는 포화 상태의 전기와 비엔탈피가 모두 포화액 것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포화액을 기준으로 이 포화액의 압축액의 압축액 상태의 H와 요 포화 상태의 비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즉 H 값이 요때가 제일 HF 때가 최고 최적고 요쪽으로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어느 상태인지 상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압축액과 과열전기 특성 요약 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의할 것은 이 압축액 상태에서 H가 이렇게 올수록 감소한다. 이게 나머지 등은 증가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네. 많은 책들에서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